안녕하세요. 또바이다이기입니다. 오늘 어제는 그저께 히트를 조금씩 분갈이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어제는 분갈이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오후에 분갈이 좀 해보려고 올라왔답니다. 이거는 분갈이 했는데 모르고 또 제가 파버렸네요. 넌 다시 들어가라. 화이트 그린액이 그래도 무난히 잘 버티고 아래층에 다육이방에서 얘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버티고 얼굴만 작아졌어요. 부족한 것만 조금씩 흙을, 새 흙을 위에다가 다시. 얘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모르고 뽑아버렸네요. 정신이 이렇게 없답니다. 적어놓지를 않으면 이렇다고 지금 마사토로 묽은 마사토를 위에다 올려놔야지. 요즘에 다육이방님들 분갈이 하느라고 엄청 바쁘시더라고요. 전부 다들 이때마다는 비상이잖아요. 분갈이 안 하면 뿌리가 말라서 고사되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. 저도 이번에 많이 죽이 없었어요. 화상이 와가지고. 분갈이 하다 보면 뿌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하이트 그린이 건강 상태 괜찮죠? 하나 일단 놓고 제가 칩스 철화를 분갈이를 해볼게요. 이 아이도 엄청 예뻐요. 대품이에요. 제가 이거 웬만큼 큰 거를 3년 전에 드렸거든요.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. 자크도 빼인 거를 잘 돌리고 가을 되면 색감이 엄청 예뻐가지고 봄까지 여름까지 괜찮았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다시 펄어 푸른 잎이 다시 또 빨리 지겠죠. 분갈이도 해주고. 왜 그래? 가만히 있어, 거기. 왜? 더워? 안 덥잖아. 선풍기 틀어줘? 알았어. 밖에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. 엄마가 안에 방에 들어와서 해는 건데, 일부러. 자, 시원하지, 이제? 어? 시원하지? 앉아있어. 앉아있어. 왜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? 황소바람으로 바뀌어, 황소바람. 바라보니까 니네 금방 들어왔잖아. 나가서 모르라니까. 응? 도도콩. 이렇게 뿌리가 말랐죠? 이렇게. 봄에 분갈이 해줬던 아이인데 지금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. 혹시 또 상할까봐. 저한테 얘가 1호예요, 1호. 두 번째 사람. 응? 뿌리를 다듬어주고. 예뻐. 이렇게 잘 키워야죠. 귀한 아이인데.
그리고 마사토를 깔고 배합토에다가 제가 이거를 섞었어요. 지금 이거를 좀 섞었답니다. 싹. 이게 뭐냐면 흰가루, 잿빛, 균핵, 총체, 노균을 싹 없애주는 천연 농약인데, 제가 작년까지 작년에 고추밭에 썼던 건데요, 이거를 여기다 섞었어요. 그러면 좋거든요. 이렇게 균을 미리 약을 쳐서 제가 이렇게 섞었답니다. 제가 만든 수제화분 태풍 큰 화분을 제가 여기다가 심는 거예요. 이 화분 제가 만들었거든요, 작년에. 아니, 올 봄에 만들었나 보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 과일을 식재하고,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배합토, 이거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섞어 놓은 아이들, 조금 했을 때 사왔거든요, 이 아이를. 19년도에.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컸어요. 밑에 다육이관계가 나눴던 애인데, 지금 분갈을 하려고 데리고 올라왔답니다.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, 화분이 커서. 크레모나 이쪽에 색깔 좀 먹고, 맞지? 굵은 마사토를 깔아주는 겁니다. 흔들리지 말라고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. 튼튼하게 하고, 이 돌비개로, 이게 돌비개인데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, 밑에다가. 혹시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돌비개를 이렇게 깔아줬습니다. 이렇게 또 예쁜 마사를 고급지게 완성했어요. 춥수차라였습니다. 춥수차라. 자, 어떤가요? 예쁘죠? 예쁩니다. 제품이에요. 이 화분이 엄청 큰 거거든요. 한 20cm?
정도 될 거예요. 높이도 엄청 높고요. 예쁘죠? 완성. 또 가장 제가 아끼는 아이 아리타 이렇게 바글바글바글바글 하죠. 얘를 좀 분갈을 해서 숨통 좀 쉬게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. 이게 떼일 때 엄청 힘들 것 같아요. 좀 큰 데다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아가들이 그냥 완전히 방울방울 지금 아가를 많이 품고 있답니다. 세게들부터 같이 매우 잘해. 오 됐다. 오 감사합니다. 오 아주 말라 비틀어졌어요 뿌리가. 야 너 오늘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세상에 목이 말라서. 너무너무 뿌리가 말라가지고, 응? 미안해, 미안해. 그래도, 이렇게 말랐으니까 니네들이 무릎병이 안 왔지. 그래도 너는 가끔 내가 물을 자주 주는데, 얘가, 이 아리타가 물을 엄청 좋아해요. 조금만 물 안 주면 시들시들해요. 쪼글쪼글하고. 그래서 가끔 가다 내가 얘가 물을 가끔 잘 주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말라있어요. 아무래도 화분이 롱이다 보니까 물이 깊숙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거의 농화분들은 물을 깊이 못 빨아들이더라고. 전면에 가서 시키면 몰라도 위에다 주는 거는 물이 많이 못 빨아들여요, 애들이. 그래서 공중뿌리가 올라오고 그러는 거거든요. 예, 가만히 얌전하게 있어. 싸우지 말고. 콩이야, 너는 아무리, 응? 생리를 해도 그렇지, 응? 다 끝났잖아, 이제 거의. 왜 이렇게 엄마를 못 살게 쫓아다니고 괴롭히냐고. 이게 못된 거사. 응?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지지배야. 응? 냄새 좀 맞아야 되겠어, 콩이. 응? 백콩, 너 맴매 좀 맞고 싶어? 응?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응? 얌전하게 있어야지. 엄마가 뭐라 하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얌전하면서 왜 엄마가 눈 싹 돌린 사이에 그냥 네 엄마를 괴롭히냐? 응? 이게 한 몸이랍니다, 한 몸. 아이고. 뿌리가 이렇게 됐어요. 말라가지고. 아이고. 잠깐. 농화분이 없어서 어떡하니. 너한테 다시 심어야 되는데. 넓은 데다. 그냥 토분에다 해야 되겠다. 토분에다가. 좋아, 여기가 딱 좋겠다.
저녁 있어야 돼? 안 있어야 돼? 응? 응? 콩이야. 얌전하게 있어야 돼? 안 있어야 돼? 응? 말 잘 들어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주지. 마사토를 깔고 맞고 예쁘네요. 이렇게 위에가 묵직하게 자란 아이들은 무거운 마사토로 이렇게 덮어줘야지 흔들리지도 않고 튼튼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다육이 19년도에 제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제가 시작한 이 다육 생활이었어요. 그래서 그래도 3년 동안 저도 열심히 잘 해왔는데 저하고 다육이하고 궁합이 안 맞는지 자꾸 여름 때마다 많이 보냈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좀 해요. 재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얘네들 다 없어지면 그냥 그걸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야 돼 요즘에. 그래서 있는 거라도 그냥 죽일 순 없으니까 이렇게. 해왔던 대로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완성. 아리타 이쁘죠? 여기다 옮기니까 풍성하고 좋네요. 숨도 많이 잘 쉬고 아주 아이들이 잘 자랄 것 같죠? 예쁘죠?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분갈이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벌써 19분이나 지났네요.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고요. 저는 계속 분갈이 할 겁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